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검은 원피스의 여자아이.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때문에 해외에 살았습니다. 그때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고 그것을 원인으로 상당히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갈색의 예쁜 머리를 하고 검은 베일이 달린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14살이나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을 때였지만 동양의 미인 같은 느낌의 여자아이입니다. 슬픈 듯한 얼굴을 한 채네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 특유의 맑은 눈동자를 응시하고 있으면 왠지 무서운 느낌이 온 몸을 덮쳐오고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먼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서 있어서 결코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물 위에 서 있는 것도 그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소녀는 일체의 표정도 바뀌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바뀌지 않는 시선으로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타이르고 싶어서, 무엇인가로부터 풀어주고 싶다는 것 같이. 결국 꿈에 나온 소녀가 걱정된 나는 꿈에 나온 바다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도서관이나 자료관을 찾아 그것과 비슷한 바다를 찾아냈습니다. 태평양의 X에 여기에 가자고 친구를 꼬셔서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데려가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언제나 꿈에서 보던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나는 경악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바로 그곳에 흐릿하게 소녀가 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다까지의 거리나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광경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꿈의 광경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광경의 영상이 자신의 의식 안에서 비추어 합쳐지고 일치했을 때 갑자기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인 뒤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알아차려줬구나. 고마워. 저는 그 소녀가 내가 자신을 알아차려줬으면 해서 꿈에 몇 번씩이나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몸으로부터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그 꿈을 꾸는 일은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바다는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게 나타났던 그 검은 원피스의 여자아이도 아마 그곳에서 자살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은퇴한 형사. 나는 형사였다. 오래전에 담당했던 행방불명 사건을 이야기해본다. 그날은 밤에 눈이 많이 내려 사방이 하얗게 되었었다. 증기기관차의 탈선 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으로 갔었다. 그곳에서 부기관사의 시체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기관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역 출발 시 역무원은 기관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주변에 하얀 눈으로 덮인 들판이라 튀어내렸다고 해도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다. 주변에 건물이나 나무도 없고 단선이라 다른 열차로 옮겨 탈 수도 없었다. 혹시 기관차 밑에 있지 않을까?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전의 일이다. 의원대하고 종종 생각나는 일이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문득 기관사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가서 오싹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고양이. 때때로 고양이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며 울 때가 있다. 자취를 하고 있는 낡은 맨션. 지은 지 30년은 지난 맨션이라기보다는 목조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는 곳이다. 방은 일본식 방이 두 칸 있고 수납은 억지로든 하기 위해 작은 벽장이 있었다. 물론 다다미가 깔려 있고 목조 건축이라는 이유 때문에 애완동물은 금지였다. 그러나 자취의 외로움을 혼자 견디기 힘들어 나는 몰래 친구에게서 받은 새끼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암고양이기 때문인지 얌전한 데다 난폭하게 굴지도 않고 우는 일도 거의 없었다. 고양이의 이름은 미리아로 지었다. 그 고양이가 바로 지금 허공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똑같이 침실이 아닌 방의 구석에 앉아 우는 것이다. 미리아, 쉿. 당황해서 안아 올려 우는 것을 그만두게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리아는 같은 장소에 앉아 방의 중앙을 향해 다시 울기 시작한다. 미리아를 준 친구에게 상의해봤지만 대답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양이는 죽은 사람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잖아. 그런 소리는 그만둬.
우리 고양이도 가끔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울 때가 있어. 그런가? 고양이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밤중에 방구석에서 우는 것은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곧 옆방에 사는 사람에게 들켜버릴 위험성이 있었다. 한번 목줄을 연결해 보았지만, 목줄에서 벗어나려고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으므로 곧 떼어버렸다. 왜 그러는 거니? 미리야. 어느 밤 너무나 큰 소리로 울어대는 미리아를 기요미는 안아 올렸다. 미리아는 그래도 계속해서 운다. 밤에 보이는 특유의 하얗고 둥근 젖어 있는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삐뚤어져서 비쳐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방 안이 비치고 있었다. 방에 전등이 비치고 벽장이 비치고 그 위에 작은 옷장이 비치고 있다. 그 작은 옷장은 어느샌지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느 남자가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공포에 움츠러질 것 같은 다리를 어떻게든 움직이며 태연을 가장해서 미리아를 안고 방을 나갔다. 곧 달리기 시작해 가까운 편의점에 뛰어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작은 옷장에 있었던 것은 옆방에 사는 사람으로 지붕 밑을 통해 내 방에 자주 드나들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방에서는 내가 잠자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산더미 같이 발견되었다. 그후 나는 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애완동물을 길러도 되는 맨션으로 이사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 같은 얼굴. 내가 S연에 살때 우리 집은 에도 시절에 지어진 매우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어 나를 길러준 것은 백부님과 백모님이었습니다. 백부님은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방이 모자라 별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채 앞에는 커다랗게 그려진 귀신의 얼굴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나는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 도저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학생이 될 즈음에는 그런 것도 거의 없어져 그저 벽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여름에 나는 그동안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한 고열로 몸져 누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앓았는데 병이 시작된 지 사흘쯤 되었을 무렵 저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잃은 동안 나는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혼자 별채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똑같은 풍경인데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귀신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복도의 저쪽에서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성이 내 쪽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야? 무엇인지 모를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는 등골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보아도 금방 태어난 것 같은 아이를 맨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다음 순간, 여자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벽에 걸려 있었던 귀신의 얼굴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면 그림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입니다. 싫어. 무서워. 저리 가. 라고 외치면서 눈을 뜨자 옆에는 제 이름을 부르며 혀를 차는 백모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막부 말기에 이 집에 살던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집 주인에게는 보리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보리는 유산을 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 돌아버려 유산을 한지 1년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을 때의 얼굴은 모든 것을 잃고 증오만이 남은 정말로 귀신과도 같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귀신의 얼굴을 부적으로 만들어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벌써 두 번이나 유산을 경험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시 저주일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이름. 저는 제주도에서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했던 곳은 난대산림연구소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고사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고사리를 캐러 사람들이 오곤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구역이 출입금지 구역이라 산불관리 겸 출입통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차로 산에 출입금지 구역을 순찰했습니다. 제주도는 1년에 두번 장마가 옵니다. 봄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고사리가 나기 시작할 때쯤이면 비가 내린다고 고사리 장마라고 합니다. 비를 맞고 좋은 고사리들이 자랍니다. 여하튼 그날도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후임 3명은 차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무전기에서 잘 가지 않던 Y선으로 순찰을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산은 서귀포에서 516도로 따라가다 한라산 가기 전에 조그마한 산인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동하여 한참을 순찰을 돌고 있는데 제 후임이 말했습니다. 저쪽에 사람 있는데요. 저는 확성기로 거기 아주머니 다 보여요. 어서 나오세요. 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풀숲에 들어가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라 아주머니께서 계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후임은 이상하다면서 분명 봤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30분 동안 순찰을 도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등에 고사리한 무더기를 메고 내려오셨습니다. 할머니께 다시 오시지 말라고 주의를 드리고 차에 빼어산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크게 틀고는 후임을 향해 AI 노래 좋지 않냐? 라고 말했는데 뒷좌석에 계셨던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산에선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야. 소나 되게 썼지만 사실 엄청나게 욕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상하신 분이라 생각하곤 대답하지 않고 산 입구까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점심도 먹고 다시 순찰을 도는 중이었습니다. 후임이 소변이 마렵다면서 차에서 내려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후임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후임이 간 방향으로 갔는데 후임은 없고 숲이 마구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부에 무전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없어졌던 후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후임이 눈이 풀린 채 울면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른 후임을 질질 끌어 차에 태우고 도망가다시피 산에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달려 연구소 근처에 멈추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임의 말에 따르면 소변으로 보러 갔는데 아까 봤던 아주머니가 멀리서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후임은 아주머니에게 주의를 드리려고 바로 쫓아갔는데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놓쳤다 싶어서 뒤돌아 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 손을 꽉 잡고 질질 끌고 가더랍니다. 발버둥 치고 나무를 쥐어 잡아도 힘이 엄청나서 숨도 못 쉴 정도였답니다. 후임은 이대로 넋놓고 끌려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큰 나무를 부여잡고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둘렀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은 사람을 봤는데 아까 자기를 보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마치 영화에서 총을 맞은 것처럼 머리에 큰 구멍이 있고 온몸에 칼자국이 있었답니다. 그리곤 자기를 향해 욕을 계속했다는데 자세히 듣진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저희가 달려간 거고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농담도 잘 안 하던 녀석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농담할 분위기도 아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후임은 결근을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무단 결근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도 그 산에는 순찰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산 근처로 농원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태워다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께 그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혀를 찢찢 차시면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예전에 그 산은 당시 군을 피해 숨어 계셨던 분이 많았는데 그 산에서 만약 이름을 불려 들어가면 그 이름과 관련된 가족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산에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미신을 믿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군복은 아니지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당시의 군인으로 오해했던 게 아닐까요? 그 후로는 그 산으로는 순찰 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병원의 엘리베이터. 삼촌께서 입원하셨다. 누나와 함께 병원에 문병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자 어린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다. 손님, 몇 층 가세요? 라고 물었다. 엘리베이터 안내 흉내라도 내면서 노는 것 같았다. 1층으로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아이는 귀엽게 미소 지으며 1층을 눌렀다. 딸을 키우는 재미는 저런 걸까? 1층으로 내려가던 도중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환자복을 입은 야윈 남자가 탔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몇 층 가세요? 라고 물었다. 남자는 쑥스러운 듯 지하 2층 이라고 중얼거리고는 엘리베이터 한쪽 벽에 기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여자아이는 1층 외병동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귀엽게 안내해 주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누나한테 말했다. 엘리베이터에 있던 여자아이 귀엽지? 응, 완전 귀엽더라. 중간에 탄 사람은 쑥스러운지 제대로 대답도 못하더라고. 그러자 누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응? 중간에 누가 탔어? 생각해보니 그 병원에는 지하 2층은 없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사고. 나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관리 및 수리 업무를 하고 있다. 어느 날 근처 병원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연락받았다. 재빨리 차를 타고 갔지만 퇴근길이라 길이 막혀 이미 도착했을 때는 30분이 지나 있었다. 이미 현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안에는 간호사 혼자 갇혀 있는 것 같다. 빨리 내보내주세요. 빨리. 공포에 질린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도구를 꺼내 작업에 착수한다. 문에 떨어져 있어주세요. 빨리. 빨리. 쾅. 쾅. 그녀가 계속 엘리베이터 문을 두들기고 있다. 문 근처에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없다. 문에서 떨어져 있어주세요. 라고 다시 외친다. 쾅. 쾅. 미친 듯이 문이 울리고 있다. 뭔가 심상치 않다. 주위 사람도 불안한 표정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참다 못해 병원장이 외친다. 간호사, 얼른 문에서 떨어져. 위험해. 여자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린다. 저, 떨어져 있어요. 머리카락이 쥐삐쥐삐 선다. 그럼 지금 문을 두들기는 건 누구야? 일단 간호사의 목숨이 먼저였기에 문을 여는 작업에 집중했다. 문을 열자 간호사는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는 말하길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불이 꺼지자 누군가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수는 서서히 늘어나 내가 올 무렵에는 엘리베이터 안이 그 녀석들로 가득했다고 한다.